시작합니다. 중요한 거 쿠키 두 개를 반대니까 중요한 거라. 옛날에 신성 안드레아가 일산 중산 성당에 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번 왔습니다. 본 당시에는 최근에 오고 술 마시러 가 개인적으로 온 적도 있고 특별히 성령 기도에서 여러 번 불러서 그 당시 성령 기도 행자님이 마리아 삶이셨죠. 그게 나왔어. 네. 그 당시 본당 신문의 본명은 바오로 신문이라고 보자 신문이 아마 베드로였으니까 그래서 재밌죠? 네. 이건 뭐 끔찍하지 않아도 돼. 저는 오남 일녀 중에 넷째인데 제가 본명이 안드레아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안드레아, 바오로, 베드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약간 예측만 하면 때릴 수 있습니다. 나 10번 때려봤다 손들어보세요. 10배드로 그렇지. 저 현재 그 손들은 사람이 일단 제 눈길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찾아가는 거라고요. 지금 앞에 있어요. 지금 되게 진지해. 형제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손들어보세요. 손들어보세요. 때려놨지. 네. 걱정하지 마. 이제 이 4쿼터 중에 1쿼터 끝났어. 이제 2쿼터 나갑니다. 나 오늘 맞기만 했다 손도 지니까 나중에 화나는 아마 그 사람들 별명이 마리아인 겁니다. 야, 아주 나온다. 나와. 저희 둘째 형은 별명이 바오로. 네, 그럼요. 그래. 셋째 형은 요한, 신상호. 첫째가 드디어 베드로가 나옵니다. 본당에 가면은 안드레아는 총무가 많고 요즘은 좀 회장이 많더라고요. 나이가 그 안드레아가 보니까 한 60년, 70년 본명을 많이 받았고 바오로가 50년, 60년대 그렇다면 마리아예요. 야, 예측이 그 앞에다 드려 베드로 나올 줄 알았지. 아, 그래요. 그럼 어느 날 성당 가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루노베르 카라스타르 헤델소 이 노래는 세계적인 루체로 파바로티 그 가르소 게이로 수준이 있어. 거기 보면 그 베드로 광장이 있어요. 나는 억지로 이게 안 돼. 나는 몰아넣지 마요. 거기 베드로 광장에 가면은 정모 마리아의 그 초상 앞에 베드로가 그 저기 있고 나한테 간타 좀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 들어갑니다. 3쿼터. 4쿼터가 죽여도 4쿼터가. 그리고 광장에 가면은 교황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영화 탄생. 알죠? 누구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아니야, 베드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슬쩍 넘어가도 됩니다. 그 안드레아가 처음으로 그 마카오에 가서 처음으로 만난 분이 마리아죠, 마리아. 그 자매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제 마카오에서 입기 어려운데 마리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탄생이라는 영화가 나오기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극찬하고 있죠.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뭐 탄생, 뭐 나는 때려야 되는데 지금 때리니까 뭐 머리가 땄지. 재밌죠? 4쿼터 들어갑니다. 드디어 4쿼터. 내가 이거 받을 말다 손들어보세요. 자, 몇 팀인데. 인정하고. 또, 그 다음에. 이쪽 인정 안 되고, 저쪽에서. 뭐, 머리 쓴 분. 다시 한번 손들어보세요. 현재 후보. 네, 후보야. 자, 이쪽 후보, 저 후보. 나머지 분들은 더 베드로, 마리아, 나오고 더 최선을 다하십니다. 요 팀들 상당히 후보죠. 요 두 팀이 일단. 일단 역전 될 수 있으니까 합니다. 선절리 국수강서 노르도나 유라마세 이걸 영장 첫단계 정리요 애들이가 어딨어? 누구 노래죠? 아니 서영춘 그 다음에 구봉서 이기동 이제 이기동의 본명이 베드로였다는 걸 아시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느낌인 것도 없어요 누구 노래예요? 아니지 이거 몰라?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 아 재밌어 축하합니다 누구 노래 이 노래? 패티김이잖아 그죠? 패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패티 베드로의
애칭이죠. 네. 거짓말 안 해라. 응? 패티는 페드로의 애칭이고 폴은 외국인 아니지. 아 유도하는 거 봐. 유도 질문해. 아 페드로 저는 박수 좀 주세요. 이때 마리아가 공격이 들어갑니다. 아 사건처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페드로 지금. 네. 그러면 야 나도 모르게 내가 남자라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페드로가 많이 나와. 어쩔 수 없어요. 저 늘 미안해 마리아에게. 우리 엄마 본명이 마리아인데 다시 한번 폴의 본명은 바울이죠. 그럼 이걸 정열어도 야지마 내 사랑하는 마리아. 아 진짜 오늘 아주 정열어도 내 사랑하는 마리아. 자, 이 노래 작곡가는 유명한 베드로 니오 푸시의 작곡입니다. 이야, 죽인다, 죽여. 작곡터 막판, 종료. 나는 받을 만한 많이 맞았다, 손으세요. 너무 많이 맞았다. 후보, 후보였다. 그럼 상대편을 무지 때려 때린 거 아니야. 그 손뼈신 분, 뭐예요, 분명히? 마리아야? 베드로야. 때려, 뭐 하고 있어? 때려야지. 때려야지, 때려야지. 자, 마지막, 마지막 가려갑니다. 마지막 날. 노래 한번 해주실 때리겠지. 베드로께서 말씀하셨지. 베드로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얘야 술떡에 술이 떨어졌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질문을 쳐다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보다 더블라 이렇게 안드레는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 더블라 형 나 몰라 형 몰라 베드로 형 몰라 그랬더니 동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머님의 이름은 마리아. 여체 아 죽여라.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박수. 땀을 그들에게 나눠주었다. 땀을 받아먹은 이들은 그들을 더 10kg가 찍어 맞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앨범을 틀었더니 13kg가 빠져 그들부터 다이어트 책임이 한다는 전설이 중산성당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는 또 저쪽 뒤쪽 해드릴게. 일찍 봤냐 늦게 봤냐 문제예요. 지금. 맛있죠? 네. 장사는 이렇게 하고 아, 이제 이제 먹으면 그냥 드시고 취하니까 우리는 즐거운 가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람들을 마리아 풍경에는 빛바람을 바라보면 그녀 입에 마지막 그 마지막 생각하려 서울숲을 봐
템포 조절하지 않으면 압사당해, 압사. 이게 말이죠. 즐거울 때 위험한 겁니다, 즐거울 때. 그리고 문도 좀 가볍게 열어주시고, 지금 더우니까 덥다만해 주는데, 우리 행정안전부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나 깜빵 가야 돼. 우리가 잘못하면 덥다는 친구들이 가야 돼, 도장 친구들. 그렇죠. 여러분 괜찮죠? 예. 네. 네. 저는 요즘 배가 나와서, 이게 가려주는 게 너무 좋아. 이거 가려주지 않으면 배를 집어쓰고 내가 얼마나 아파. 이렇게 해야 되겠군. 네. 이게 가려주니까 막, 그리고 기타가 너무 편해. 가끔은 기타하고 다를 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중사중단 우리 연차총에 준비해 주신 단장님 이번 모두에게 함성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좀 숨 좀 쉬었죠? 네. 진달래 먹고 별장을 치고 그리고 또 게임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진달래 먹고 별장도 치고 바람 뒤쳐 바람이 시작 인사가 바로 터지고 싶다 그 마음 대만 진달래 진달래 먹고 별장도 치고 바람 뒤쳐 바람이 시작 인사가 요즘 월드컵처럼 16강에 들어서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이제 받는 거는 주변 사람들하고 20개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야. 그 분만 20개를 먹, 아니 12개를 먹을 수 있고 나머지 분은 옆에 줄로 한 번만 먹을 수 있어요. 그 분만 2개 먹어. 그 분만. 내가 받고 싶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제 성격이 왜 그냥 계속 받아. 계속 받아. 성격적 그거 받은 사람은 계속 받을 것이고 못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냥 믿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랑 이제 가위바위보를 저랑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A조, 여기가 B조입니다. 그냥 쭉 찍혀서 저랑 하면 팀이 남아 남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시 또 짝지세요. 네. 일단 여기 각 회사 그 앞에 분이 일단 이기고 봐야 돼. 시간 때문에 그래,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긴 사람이 저랑 이제 하는 거야. 자,
3판 양승을 할게요. 3판 뭐 다 넘어오라니까. 앞사람하고 가위바위보 이기면 돼, 이기면. 두 번 연속 이기면 돼, 두 번만. 자, 연습 시작. 가위바위보. 자, 됐습니다고 해서 무조건 세 번만 할 거예요. 1승 1무, 1승 2무가 나오고 또 1승이 이기는 겁니다. 아셨죠? 2승 1패, 3승도 있어. 괜찮아. 할게요. 인사하세요. 자, 준비. 가위바위보. 제가 알게, 개인이 알고 있어. 자, 2차전. 가위바위보. 자, 3차전.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만 일단 일어나보세요. 이긴 사람만. 됐어. 됐죠? 박수를 해주세요.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자, 또 이긴 사람, 이긴 사람끼리 좀 가위바위보 하세요. 역사포로. 단판입니다. 야, 누구야, 딱 좀 하여튼, 야, 이기면 돼. 단판이 되겠습니다. 다, 저, 아, 답변 좀 해줄까봐. 좀, 아주, 현재까지 보여. 아무나 뒷사람도 있습니다. 가볍죠? 네. 난 짝이 없다. 짝이 없으면 탈락입니다, 그냥. 네. 짝이,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짝이라, 그냥 만들어. 네. 하겠습니다. 단판. 시작. 가이, 가이, 퍼. 자, 진사람 일단 하죠. 진사람 일단 하죠. 자, 무슨 분도 있죠, 무슨 분도. 무슨 분 들어보세요.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앉아. 무슨 분도 무슨 들어보세요. 자, 가위바위보. 이번 무슨 분은 승자로 인정해주겠습니다. 같이. 준비. 자, 누가 하나 일어나죠. 괜찮아. 누가 하나 일어나죠. 대변하세요. 네. 대변해.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가위. 다, 짧은, 짧은 대로 되지, 짧은. 옆 사람하고, 시작. 네, 이 잡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원래 어려운 거야. 네. 라스트 들어갑니다. 시, 준비됐어요? 시작. 가위바위보. 자, 옆으로 등산만 앉아. 무슨 분이 인정합니다. 등산 앉아.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뽑힌다는 것처럼 여기서 딱 치세요. 마찬가지로 돌시까지 네, 라이브로 네. 돌시 딱 치시고 됐죠? 네. 자, 네, 아주 여기 구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판판 지금 네, 들어가신 겁니다. 판판 여기부터 제 1쪽 아르헨티나의 포르투갈 판판입니다. 가위바위보 네, 해서 가위바위보 네, 들어가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네. 자, 브라질 대 포르투갈 브라질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대 일본. 자, 네. 네, 친구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네,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나오시고요. 네, 지금 태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대 프랑스. 네. 여기. 여기입니다. 네, 사진 좀 찍어드릴게요. 이거 추억을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자, 인사. 네, 네. 준비! 가위바위보! 우와! 네. 어차피 다 목적이 되지만 한 개씩. 아? 네. 라스트. 자, 독일 대 일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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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보내주세요. 네. 처음 비기는 계속 비기더라고요. 이게 그런게 있어요.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둘이 나도 만나서 시작. 가위바위보. 이제 저랑 싸우세요. 자, 저랑 하는 거라 저를 이겨야 돼. 네. 이거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서로 싸우게 하자는 게 이겨야 돼. 아, 맞다. 나한테. 자, 단판이다. 가위바위보. 와! 이상하지 뭐.
것도 인정합니다. 아, 이걸로 지금 그 차패를 얻고 자, 이거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16강이 한 번 이기고 이렇게 16강 올라갔잖아. 1승 1무 이렇게 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슈퍼 K 음반 3만원짜리가 남아있습니다. 이따가 자, 우리 그래도 이 정만인 노래